자, 스텝 3 오늘 이어서 나가자. 슈예? 자, 1번. 자, 벤자민 was looking for 네, 동사 어디 있어요? was looking for 요렇게 동사로 보면 돼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look for라는 단어 모르면 따로 정리하시고. look은 무슨 동사라고 했니? 자동사여서 뒤에다 뭘 붙이면? 전치사 for를 붙이면 뒤에 뭘 가질 수 있어?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뜻은요? 오버를 뭐뭐를 찾다. 이게 look for가 뭐뭐를 찾다예요. 그럼 벤자민은 was looking for 나왔으니까 뭐뭐를 찾고 있었다라고 해석되겠죠? 자, 그리고 잘 보면 his가 무슨 격이지? 소유격이죠. 한정어. 이 소유격하고 짝이 누구예요? 명사죠. 그리고 이 명사가 누구 자리 같아? 이게 목적어 자리겠지? 그러면 소유격과 명사 사이에 올수 있는 게 뭘까? 형용사가 오거나 분사가 오면 되겠죠? 그 중에 분사가 왔겠구나. 앞에서 이렇게 수식이겠죠? 그럼 우리가 보기를 두 가지로 만들어 보면 되겠지? 두 가지로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 Losing. 하나 더. Lost.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럼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올 때는 어떻게 풀자? 해석으로 풀자. 그럼 무슨 가방이 돼요? 자, 잃어버린 가방은, 잃어버리는 losing을 쓰지 않고 lost를 써요. 그래서 잃어버린 가방, lost. 답을 체크하시고 잃어버린 따로 쓰세요. 잃어버린이란 뜻이에요. lost는. 그래서 lost bag, 잃어버린 가방이 되겠죠? 해석 다시 하면 어떻게 되겠니? 벤자민은? 그의 잃어버린 가방을 찾고 있었다. 그치. 그의 잃어버린 가방을 찾고 있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좀.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올 때는 어떻게 풀자? 해석으로 풉니다. 근데 잃어버린을 나타낼 때는 lost를 써요. 잃어버리는 lost. 적었죠? 성재, 네. 2번 답 넣어서 읽어보자. Don't wake the sleeping baby. 왜 슬리핑이 답일까? 반사랑 명사 사이에 온 분사는 앞에서 수식해가지고 해석으로. 자, 여기서 wake는 뜻이 뭐예요? 깨다. 깨다야.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wake가 깨다 말고 다른 뜻은 없었을까? 깨다야, 깨우다야? 어떻게 알았을까? 뒤에 목적어가 따로 있는 건 자동사로 쓰였겠어? 타동사로 쓰였겠어? 자동사요. 그럼 don't wake는 부정명령문이긴 한데 이 wake는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뜻이 뭘로 할까? 깨다야, 깨우다야? 깨우다. 누구누구를 깨우다야? 누구누구를 깨우다? 그리고 이 더가 뭐지? 관사죠? 관사와 명사 사이에 올수 있는 건 누구다?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게 오면 되겠지? 이름은 분사. 그럼 얘도 두 가지로 만들면 되죠, 일단. 두 가지로 만들어봐. 슬리핑과 슬랩트. 두 가지로 만들어질 텐데. 이번에도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왔으니까 어떻게 풀자? 해석으로 풀자. 그럼 자고 있는 아기라고 해석을 써보세요. 자고 있는 아기. 그럼 뭐뭐 하고 있는 해석이 될 때는 누굴 쓰자? 이렇게.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마라. 베이비가 아이야, 아기야? 아기요. 아기라고 하자. 다시 해봐요.
그 자고 있는 아기를 깨우지 마라. 자고 있는 아기를 깨우지 마라. 자고 있는 아기를 깨우지 마라. 적었어요? 자, 3번도 문장 구조 보시면 he 주어고 boat 동사죠? 네. watch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니까 문장 구조 어떻게 돼야 돼?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나온 단어를 보면 make라는 동사야. 네. 그럼 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겠지? 네. 뭘로 바꿀까요? 분사. 분사로 바꾸면 되겠지? 네. 그럼 보기 두 가지로 만들어 보자. 자, 하나는 현재 분사 모양으로 making, 또 하나는 made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지금 우리가 쓴 건 분사죠? 네. 자, 근데 아까하고 다른 건 뭐냐면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왔어요? 뒤에 왔어요? 뒤에 왔어요. 뒤에 왔죠? 네. 이렇게 뒤에 올 때는 어떻게 푼다? 뒤에 목적어가 있는 줄. 목적어 따져보인다. 그죠? make가 타동사였고 뭐뭐를 만들다 뜻이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목적어 어디서 찾으면 될까? 여기 전치사구 앞에 여기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답은 뭘로 할까? made로 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watch부터 여기까지만 해보자. a watch made in Switzerland. 네. Switzerland는 스위스예요. 동현아. 네. a watch부터 여기까지 해석. 스위스. 쌤 방금 얘기했다. 스위스랜드가 스위스라고. 스위스에서 만든 PP형일 때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자,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 되지? 네. 그럼 처음부터 해석해볼까? 그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를 샀다. 그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를 샀다. 이렇게. 다 적었나요? 자, 4번은 who. 무슨 사이에 이거 쉬우요? 의문대명사. 자, 의문대명사. 그 다음 비동사 왔죠? 네. 그리고 주어 왔을 거야. 이걸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원래 여기서 끝나도 돼요. Who is the boy? 그럼 해석 어떻게 되겠어? 그 남자애는 누구니? 이거죠. 그 소녀는 누구니가 될 텐데 주어라는 명사 나타나고 나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 물음표 안 붙었죠? 네. 그럼 여기 빈칸은 하는 일이 뭐겠어? 이 주어인 명사를 수식하는 뭐가 왔을까? 분사. 분사가 왔겠죠, 여기도. 자, 이번에도 두 가지로 만들어 보자. talking. 자, 하나는 talking. 또 하나는 talked.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우리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었지. 자, talk는 무슨 동사다? 일형식 자동사. 자동사다. 그죠?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했지? 수동 관계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동 관계가 안 되면 뭘로만 할 수 있어? 현재 분사로밖에 답을 못 한다고 했죠? 원래 목적을 따지는 거지만 여기는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이 토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따질 필요 없이 현재 분사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도 해보자. The boy부터 teacher까지. 동현아. 네. The boy부터 teacher까지 해석. 현재 분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지?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하고 있는이니까 해보세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이 되죠. 그럼 처음부터 해봐.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년은 누구니?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은 누구니?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은 누구니? 해석됐나요? 네. 자, 5번. 이번에도 보면 the woman, 주어죠? 네. 그리고 명사인데 지금 동사가 바로 붙었을까? 아니요. 동사 어디 있죠? is. 여기가 동사죠? 네. 그지? 동사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온 게 아니니까 끊었고, 마찬가지 아까 4번처럼 주어를 수식할 수 있는 게 하나 왔겠지? 네. 뭘로? 분사. 분사가 온 거야. 자, 분사가 이번에도 명사보다 뒤에 왔으니까 목적어 따져가지고 풀면 되겠죠? 네. 보기 두 가지로 만들어보자. Where are we? 어, 성재야. 네. 현재 분사는 where이고 과거 분사는 were이죠. 네. 자, 우리 여기 where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 타동사다. 뜻은 두 가지 정도 알려라고 했는데 최소한. 네. 뭐였지? 몸으로 있다, 몸으로 해지게 하다, 몸으로 달피하다, 몸으로 지치게 하다. 뭐 세 가지 썼죠. 그 중에 뭐를 입다, 쓰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를 입다, 쓰다 여기서는. 그럼 목적어를 따져야 되는데 목적어 어디 있나요? 선글라스. 뒤에 선글라스 있으라고 있죠.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따로 있으면 무슨 관계? 능동관계.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답은 wearing으로 답을 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 쉬워요. The woman부터 sunglasses까지 해석.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여자. 그치.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여자가 돼요. 여기까지가 주어죠? 네. 자, Tom's mother 보호자리인데 처음부터 해석 다시 한번 해보자.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여자는 톰의 엄마이다. 그렇죠.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여자는 톰의 엄마이다. 이렇게. 자, 이번엔 스텝 4. 자, don't say anything 나왔는데 say는 몇 형식? 삼형식 타동사다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했고 얘가 목적어예요. about이 무슨 사지? 전치사. 자, 전치사니까 우리 뒤에 뭘 써야 돼? 명사. 근데 지금 단어를 보면 명사가 나왔죠? 네. 그럼 명사를 먼저 써봐. 그 영화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고 하면 더 잘 봐. The movie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그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될 텐데 그 지루한 영화라고 썼죠? 색칠해봐. 그 지루한 영화. 자, 그 지루한 영화 색칠하시면 돼요. 요거 요걸 만들라는 얘기거든. 그럼 또 보니까 얘가 관사야, 그지? 얘는 명사고 이 관사와 명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뭘까? 분사. 분사겠죠? 네. 그럼 분사 두 가지로 만들어 보자. 하나는 boring. 또 하나는 bored. bored인데 우리 써보고 나면 얘가 바로 감정 형용사이기도 해요. 그쵸? 네. 그리고 하는 일은 얘를 수식하겠지? 네. 그럼 보니까 이 무비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사물이죠. 네. 사물이 쓰는 게 뭐다? 현재분사. 이걸 쓴다. 그래야 지루한 영화가 되겠죠. 다 적었나요? 네. 자, 이번 2번. 나는 영어로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나는 이메일을 받았다를 먼저 써보면 돼요. 그럼 I got 어떻게 할 될까? on 이메일.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주어죠? 네. 자, 여기 got은 삼형식 동사고 이메일이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니까 문장 구조는 여기서 끝나면 되겠지. 네. 자, 근데 안 끝났고 얘를 수식할 수 있는 분사로 만들면 되겠죠? 네. 그럼 두 가지로 또 만들어 보자. Writing. 자, 하나는 writing. 또 하나는 written.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풀어야 돼? 분사가 명사보다 뒤에 왔으니까. 뒤에 목적어 따져야겠죠?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로 할까? PP형.
동현아, 네. 언 이메일부터 여기까지만 해보자. 영어로 쓰여진 이메일. 영어로 쓰여진 이메일이에요. 그치? 나머지는 해석 다 되어있을 거고. 영어로 쓰여진 이메일. 다시 한번, 분사가 명사보다 뒤에 오면 어떻게 푼다? 뒤에 목적어가 목적어 따지고 푼다. Write가 여기서 뭐뭐를 쓰다니까. 타동사 필요할 거예요. 다 됐나요? 네. 세 번째. The people in the stadium 나왔는데 주어죠? 네. 그 다음 동사 바로 왔니? 아니요. 바로 안 왔으면 끊었죠? 네. 이거 무슨 구야? 전치사구. 전치사구. 하는 일은? 명사 수식. 앞에 있는 주어 수식이었겠지? 네. 해석은요? 어디 어디에? 있는. 그래야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되죠. 자, 그럼 아직까지 주어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뭘 쓸 차례일까? 동사 쓸 차례겠죠? 네. 그럼 여기서 끊고 여기다 동사 쓸 거야 이제. 시제 뭐니? 보였다면? 과거. 과거죠? 네. 그럼 룩 그냥 쓰면 안 돼. 보였다니까 과거니까 이렇게. 근데 써보고 나니까 몇 형식으로 보여? 2형식.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감각동사라고 불렀어. 그럼 누구 자리에? 보어 자리에 우리 누굴 써야 되지? excite 가지고 쓸 거면? 감정형용사. 그쵸? 감정형용사 가지고 답을 해야 될 거야. 그럼 이것도 답을 두 가지로 일단 만들어 봅시다. exciting 하고 excited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형식일 때는 어떻게 푼다고 했지? 주어랑 엮어서 푼다고 했죠. 그럼 좀 멀찌감치 있지만 주어랑 엮어 봅시다. 이렇게. 자, 주어랑 엮어 보니까 주어가 뭐로 나왔어? 주어가 사람이죠. 네. 주어가 사람일 때는 뭘 쓴다? 뭘 쓴다? PP형을 쓴다. 주어가 사람일 때는 PP형. 사물이면요. 현재분사 ing 쓴다고 했죠? 주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주어가 사람일 때는 PP형, 사물이면 ing형. 배웠죠? 네. 그래서 뭐뭐처럼 보였다. 이렇게 했지. 그럼 looked excited. 그러니까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해석됐죠? 다 적었나요, 여기까지? 네. 다음 D번. 자, 나는 걔가 소파 밑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발견했다면 시제가 뭐예요? 과거. 과거죠? 네. 그래서 일단 found. 그 다음 뭘 쓸 차례야? 동사 다음엔? 목적어.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쓸 거야? 걔라고 써야겠죠, 일단. 네. 걔. 어떻게 쓰면 돼? 그냥 dog이야? My dog. My dog이죠. 그 다음 어떻게 쓸까? 이 found는 따로 색칠해봐.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found는 몇 형식으로 보이세요? 3형식일까? 시우야, 네? 몇 형식일까? 5형식. 5형식이에요. 여기 있는 found는 5형식으로 쓰시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각동사입니다. 적었어? 네. 자, 그럼 해보자.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문법 따로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find는 무슨 뜻이라고 했지, 쌤이? find만 봐서 모른다고 했죠? 네. 찾다 발견하다만 하지 말라고 했지? 이 뒤에 명사, 나오고 나서 끝나면 3형식이니까 잘 생각해. 여기서 끝나면 3형식이니까 찾다 발견하다 이렇게 되면.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지? 안 끝났지? 그러면 몇 형식 아니 몇 형식이야 이제? 3형식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find가 몇 형식 몇 형식 몇 형식이 있어? 3, 4, 5 다 있어. 3형식은 아니라며. 그럼 몇 형식 남았니? 4형식, 5형식. 그쵸? 얘가 4형식이려면 명사 다음에 또 뭐가 또 나와야 돼? 명사. 명사가 또 나왔겠지? 네. 그땐 해석이 어떻게 돼? 과거.
아이오에게 디오를 찾아두다. 그렇지. 아이오에게 디오를 찾아두다가 되죠. 그럼 지금 이게 사형식으로 보여? 이 해석이? 찾아두다예요? 아니죠. 그럼 사형식도 아니겠네? 그럼 뭘로 쓰란 얘기야? 오형식. 오형식으로 쓰란 얘기야. 그러면 find가 오형식이고 우리가 배웠던 지각동사일 때는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 명사는 목적어겠죠? 네. 이 뒤에 뭘 쓸 차례야? 목적격 보호. 그치? 이 목적격 보호자를 뭘 쓰는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동현, 배웠지 이거? 네. 어떻게 하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졌을 때 무슨 관계? 그렇지? 능동관계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답을 발라보자. 동사 원형이나 현재분사 ing 그쵸? 동사 원형이 오거나 현재분사 ing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지? 네. 기억하지? 그건 어떻게 알아?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 능동관계. 그치? 요 뒷자리를 보라고 했죠? 네. 이렇게 이게 능동관계라고 했지? 수동관계에 있을 때는 누굴 답으로 해? 과거분사 PP형. PP형을 답으로 했고 이건 뒤에 뭐가 없을 때? 목적어가 없을 때. 그치. 목적어가 없을 때죠. 그리고 요 자리에 자동사가 올 경우에는 뭐가 안 된다고 했지? 수동관계가 안 된다라고 했죠. 기억해? 자, 그럼 해석도 다를 테니까 여기다 쌤이 동사원형을 쓸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뭐뭐 하는 것. 현재분사는요? 뭐뭐 하고 있는 것. 따로 써놓는 게 좋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고 있는 것. PP형은요? 뭐뭐 된, 되어진 쓰면 될 거야. PP형에다가. 그래서 쌤이 5형식의 find는 해석 어떻게 하자고 했지? 알게 되다. 쓰세요. 알게 되다, 생각하다, 알게 되다, 생각하다, 파악하다. 그 중에 알게 되다로 해석이 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4번 문장은. 책에서는 발견했다라고 했지만 알게 되다가 더 좋아요. 여기까지 다 적은 거지? 네. 그럼 해보자. 지금 my dog이 목적어 자리고 네. 지금 여기다 목적격 보호를 쓸 차례인데 지금 단어는 sleep이 남았죠? 네. 뜻은 뭐야? 자다. 자다의 뜻인데 무슨 동사일까? 자동사. 얘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고 했어, 쌤이 아까? 수동관계가 안 돼요. 수동관계가 안 된다라고 했죠? 네. 그럼 여기 답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올 수 있을 거야? 네. 뭐 아니면 뭘로 하면 되니? 동사 원형이나 현재분사 ing. 그치? sleep을 쓰거나 sleeping을 쓰면 되겠는데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견했다 이렇게 한 거니까 네. 둘 중에 뭐가 더 좋겠어? 얘가 더 좋아요. 틀렸다는 건 아니고 얘가 더 좋아. 그러면 내 개가 뭐하고 있는 걸? 자고 있는 걸 발견했다, 자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해서 되는 거지. 네. 이해되었어요? 네. 항상 쌤이 5형식일 때는 이 목적어를 뭐라고 불렀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렀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주어를 먼저. 그 다음 두 번째가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 은느니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개가 돼 있을 거야. 보여? 네. 5형식이란 얘기야. 해석에서도. 3형식이 아닙니다. 3형식이었으면 목적어 쓰니까 을룰로 해석했겠죠. 목적어 을룰로 해석 안 했잖아. 지금 보면. 그지? 5형식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find는 5형식일 때 이름이 뭐야? 지각동사고
목적격 보호절에 뭐가 나오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린 세 가지 배웠어. 뭐뭐였지? 동사 원형이 오거나 현재 분사 ing가 오거나 과거 분사 pp형도 됐었어요. 그 중에 뭘 쓸지는 우리가 방금 공부한 거고. 됐지? 네. 4번 별표. 노트 정리 잘 하시고요.